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던 국내 조강 생산량이 상반기에 다시 감소하면서 철강 산업이 세계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철강 제품 수요가 줄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하반기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우리나라의 조강 생산량은 3,383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,520만 톤에 비해 3.9% 감소했습니다. 지난해 철강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연간 조강 생산량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7천만 톤 선을 회복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생산량은 7천만 톤을 밑돌게 될 전망입니다.